불이 생겨난 이유. 불이라. 제가 사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. 개인적인 의견은 불이라는 건 살아오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. 인간이 생존하는데 굉장히 필요했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당연히 생겨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불 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저는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이제 손정등 불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너무 대단한 거예요. 나는 저거를 사서 쓸 줄만 알았지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이걸 만들라고 작정을 했을까. 불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본다는 게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혹은 어떤 물건 드러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떤 아이디어처럼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불 하나로 인해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이중적인 면이 있지 않나. 불이란 존재가 분명히 그 태초의 인간들에게는 뭔가 희망의 존재가 됐을 것이고 단순히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. 필요했으니까 생기지 않았을까요? 정말 필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.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저는 불이 생겼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. 사람들이 마음속에 바라고 있던 게 불이 되었다고 생각해요. 불은 꼭 필요합니다. 심지어 거기에 이제 대여 다치더라도 불을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막 생명이 탄생하듯이 어떤 거에 진짜 근원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불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간절히 바랬던 무언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의 앞날을 비춰주기 위해 탄생한 것 같습니다.